보마 하나 손해보험입니다. 자, 고고당 고혈압 당뇨도 이제 인수가 가능한 1Q 암보험이 나왔죠. 그리고 5년 이내에 암만 아니면 일반화 최대 5천까지, 그리고 MG, 그리고 0세부터 35세까지, 그리고 질병, 오, 질병 수습이 100만원. 대박이야. 네. 매회 지급형 1호 정도 최대 1,800. 운전자도 상해 수입이 150. 롯데 300만원이 지금이 없어진지 모르겠네요.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응급실 대원비 응급 30만원, 비응급 2만원. 비응급 2만원 아직 있습니다. 근데 비응급 2만원 가입하자고 보험료 2만원 내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차라리 삼성이나 DB로 20만원이면 가입할 수도 있겠지만 요건 아닌 듯, 요건 아닌 듯. 네. 자, 이달의 판매 포인트 고고당이에요. 고고당 무할증 암플랜, 그리고 한큐 암보험이에요. 하나 가득 담은 암보험에서는 고혈압, 고지혈, 당뇨 있어도 무할증 건강체로 인수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고혈압, 고지혈, 당뇨는 솔직히 암이랑 밀접한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고지하면 될 것 같고요. 표적항암 카티, 다빈치 로봇 20년 갱신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로 시작되는 건강보험 생보형 매회 1호종 최대 1,800, 질병 수입이 1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응급실 내원비 30만원, 20만원, 그리고 I49 기타 부정매 1,000만원까지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 가득 담은 운전자 보험이죠. 직업, 운전 여부 단계 2개, 상해 응급 수입이 응급 응급실 그 응급 30만원, 비응급 2만원. 비응급이 워낙 적네요. 2만원 가입할 바에, 아유. 상해 수입이 150, 후유장애 1억, 골절 진단비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하나 가득 담은 암보험이에요. 그래서 약만 복용했는데 암진단금을 유병자로 가입하라고? 헐. 건강하신 분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혈압, 고지혈, 당뇨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심사도 간소하기 때문에 고혈압, 고지혈, 당뇨 있어도 바로 프리패스, 그리고 무할증, 유병자도 할증 없이 인수가 가능하고요. 비납입 면제형으로 최신 암치료비도 카티, 표적, 암통원비 모두 다 20년 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고고당 이런 식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네, 보험료가 그리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자, 하나 가득 담은 보험이에요. 고혈압, 고지혈, 당뇨, 고혈압, 고지혈 뭐 있어도요 모두 다 무서류로 가입이 가능해요. 예, 무서류, 무서류 다 무서류죠. 무서류, 무, 없을 무, 무과장 아니에요. 무 다 가능합니다. 러시, 엔, 캐시, 예, 무과장. 무과장? 네. 자, 암보험이 10월달, 9월달에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1억이 있었어요. 1억이 있었는데 11월달에도 역시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1억이 이제 딱 두 군데 지에만 판매가 됐는데 일단 역시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혈압, 고지혈, 당뇨 있으면 솔직히 가입이 좀 안 됐어요. 근데 고혈압, 고지혈, 당뇨 있어도 가입은 가능하다. 자, 하나 가득 담을 항추 건강보험이에요. 5년 이내에 암, 두두두두. 5년 이내에 암 하나만 보는 5070 암플랜이에요. 여성 유병자라면 더 주목하세요. 3N5 보험보다 저렴한 보험료, 초간표 항추 보험이에요. 항추 건강보험으로 5년 이내 암, 뭐 이런 거 있어도 판매가 가능하고요.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60세까지 일반암 5,000, 그 다음에 유방생식기암 3,000원, 70세까지 일반암 3,000, 유방생식기암 1,000만원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보험료는 3, 4, 5만원대에 준비가 가능하다. 네. 그래서 표적항암, 항암방사선, 뭐 항암세기조절 이렇게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로 시작되는 건강보험 수술의 근본은 매회 종수습이에요. 한도 상향이 됐어요. 그전에는 한도가 상향이 안 됐다가 드디어 한도가 다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1종 뭐 40만원, 50만원이지 뭐 36만원 뭐야 이거. 36만원은 2종 72만원, 3종 240만원, 4종 720만원, 5종 1800까지. 아, 1종 40이면 사실 50이면 50이지 36만원은 뭐야. 4종 5종도 뭐 245만 6천원, 뭐 4종도 724만 3256원 이렇게 만들죠 차라리. 네, 재미없다고요? 아, 예. 네. 최대 질병수입이 50만원, 백내장 용종제거 50만원. 이거는 삼성화재랑 비슷하게 만들었네요. 질병수입이 백내장 용종제거
질병 수리비 100만 원, 합의 100만 원. 상해 수리비는 200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자, 2030 수리비 보험 5만 원, 6만 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 그다음 맹장, 대장 용조 96만 원, 충수염 192만 원 높네요. 그 편도 절제 146만 원, 비중격 망국증 최대 146만 원, 유선 조직 절제 여유증 146만 원, 스탠드 삽입술 협심증 최대 360만 원까지. 그래서 하나로 시작되는 건강 전 연령이 담보가 인수한도가 파격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심혈관 I49 네 1000만 원, 네 그 특정 심장 질환 1000만 원,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5000 하지만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하죠. 60세까지. 네 그리고 표적 항암 카티 1억 5천만 원 가입이 가능하다. 수두비도 매회 1,5종이 최대 1,800만 원까지. 질병 수두비도 대장 용종 제외, 백내장 제외 50만 원과 모두가 보장받을 수 있는 50만 원. 합의 1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보험료 뭐 3-4만 원 정도로 이렇게 더 종수두비와 부정맥, 표적, 항암방사 이렇게 넣어가지고 4-5만 원 가입이 가능하다. 자, 하나 가졌다면 운전자. 운전자 비용담보, 응급실 내원비, 간편고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중상해 처리 지점까지, 그리고 경찰 교통사고 처리정보 형사합의금이 2억 5천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동차 부상위로금, 상해 질병 내원비 최대 30만 원까지,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만 원에서 2만 원대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로그는 다 아실 거예요. 로그 앱을 통해서 거의 뭐 3부터 4, 5, 4등급 나오면 최대 18%, 1, 2등급 나오면 최대 38%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가입 후에 매년 2년마다 건강검진 등급을 산출해서 무사고 보험료로 할인을 받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뭔지 아시겠죠?